오늘은 바로의 거부 하나님의 확신. 시작. 바로의 거부 하나님의 확신.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주님, 그분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은혜와 위로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시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요 선물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선물이다. 아멘. 그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요구하는 모세의 요청 앞에서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룹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을 방해하려는 바로의 잔인한 행동을 봅니다.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단의 악의적인 노력을 발견합니다. 마귀는 죄인을 향한 성령의 행하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까지 힘을 씁니다. 한 영혼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게 되면 악한 사단은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소원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몰아내려고 해요. 오히려 세상의 물질 탐욕,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역사합니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를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이 42절을 보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고 있을 때 귀신은 그를 거꾸로 뜨려요. 막 그를 산산히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귀신은 딱 역으로 와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막 시도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채 살아간다면 사탄은 그냥 놔둘 겁니다. 내버려 둬요.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알아서 지옥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질병, 특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시작될 때는 보통 그 상태가 더 악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악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치유 과정 중에 이 마귀가 극심히 저항하는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단의 극렬한 저항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합시다. 그럴 때 예수의 권세가 모든 귀신의 지배권을 장악하시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바로의 그 압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로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뒷면에서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붙들기보다는 언제나 육신의 팔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친척, 친구, 그 모든 사람들을 의지해봐야 결국 우리를 떠나갈 뿐입니다. 우리를 떠나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끊임없는 불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힘의 원천임을 꼭 믿읍시다. 아멘. 그분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인간을 찾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바로가 너의 말을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너의 말을 거절할 것이다. 즉각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가 사랑했던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족들로부터 항의와 반대를 받는 것, 이것은 모세에게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르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모세가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잘한 일입니다. 모세가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선 것.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당하고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성급하게 이런 불만을 내뱉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종은 명령하는 자세로 주인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은 명령하는 자세로 주인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다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 어떻게 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기다리는 인내는 필수 요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필수 요소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참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기대치 때문입니다. 시간과 기대치. 내 인생의 시간은 짧고 그 시간을 사는 나는 나의 기대치는 너무도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기대치는 여기야.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해. 막 이게 막
주님의 기대지에 나를 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기대치가 인간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 놓으니까 시간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내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성도분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해드리면 그때 당신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끌리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한약 한번 데려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저 이렇게 돌 양쪽에 놓고 그 이게 한약 그가 데리는 거기에다가 꼭지 이렇게 있고 이제 종이로 창우지 종으로 이렇게 해서 장작하면서 불을 이렇게 하면서 또 막 괄개도 안 오고 은근히 여기 은근히 부채질 하면서 아주 뜨거운 불이 아니라 은은한 불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립니다. 지금도 그 보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약초 성분이 전부 빠져나와서 몸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응답과 축복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삶의 진정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의 불을 은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쁘게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불평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감정이 불안해하면서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편안하십니다. 한결같이 편안하세요. 확신에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드러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에 갇혀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반대의 상황, 불가능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단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백이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고백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백이다. 백. 백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길 기대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그가 당한 현실은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7편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시편 17편 15절을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건너 뛰어넘어서 내가 깰 때에라고 합니다. 시작. 내가 깰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뭐가 될 것 같아요? 거지돼요. 거지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서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어 준비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삶도 우리의 가정도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역전, 역전.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현재 그걸 다 먹지 않아요. 장래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어려운 과제를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애가 죽을 만큼 공부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애가 미쳐버리는 거야. 막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니?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포기하느냐고. 어떻게 내가 공부했는데 포기하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아버지가 편안해진 거예요. 장래를 보거라. 장래를 먹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현재를 먹습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장래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